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쿠마몬을 아시나요? 쿠마몬은 일본의 구마모토 현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마스코트 캐릭터로 2010년대에 출시되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여 구마모토 현은 몰라도 쿠마몬은 익숙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가진 쿠마몬은 한 해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캐릭터로 성장했습니다. 과연 쿠마몬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곰일지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두 종류의 곰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 전역에 있는 반달가슴곰, 다른 하나는 홋카이도의 애조불곰입니다. 그러나 쿠마몬은 구마모토 출신이라고 되어 있으며 몸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몸이 갈색인 애조불곰보다는 일본의 반달가슴곰이 더 어울립니다. 일본 반달가슴곰과는 달리 쿠마몬은 반달무늬가 없는데 간혹 반달가슴곰도 반달무늬가 없는 곰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반달가슴곰은 약 1.5m 크기에 주로 고산지대의 숲에 서식합니다. 일본의 혼슈와 규슈에 서식하며 이것저것 먹는 잡식이라고 합니다. 쿠마몬의 양쪽 뺨에는 홍조처럼 붉은 원형의 무늬가 있습니다. 곰의 경우 온몸에 털이 많아서 홍조가 외부로 보이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양쪽 뺨에 있는 건 홍조가 아니라 피부염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세균이든 곰팡이든 피부염이 생겨서 그 부분이 빨갛게 변했고 모낭이 손상되어 탈모도 생겨 빨갛게 된 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서 링웜이라는 곰팡이병에 걸리면 붉게 원형으로 피부병이 생기며 탈모가 생기는데요. 마치 그와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반달가슴곰은 쉴 때 나무에서 쉬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이 나무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충과 포식자를 피하기 위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반달가슴곰의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고 단단해서 나무를 타고 가기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쿠마몬은 발톱이 상당히 무뎌 보이는데 이런 발톱이면 나무를 잘 못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달가슴곰보다는 나무에서 잘 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쿠마몬은 나무보다는 바닥에서 쉴 것 같네요. 곰은 강아지보다도 후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곰은 육상동물들 중에서 후각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달가슴곰은 같은 곰인 불곰보다도 후각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후각이 좋습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지하 1m에 있는 곤충들도 알아차릴 정도의 엄청난 후각을 가졌다고 하죠. 쿠마몬 역시 엄청나게 뛰어난 후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쿠마몬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쿠마몬은 일본 반달가슴곰이며 두 번째, 쿠마몬의 홍조는 피부염일 수도 있으며 세 번째, 쿠마몬은 발톱이 무뎌 나무에서 잘 못 쉬며 네 번째, 쿠마몬은 후각이 뛰어나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